축하드립니다. 이진. 이게 내가 오집 앨범인데, 아, 형님 오셨습니까? 주샤! 아, 예. 이 형님은 먼저 드렸잖아. 예. 이제, 저기 또 많이 있는데, 이걸 임영웅이하고 저하고, 아, 진짜 드릴게. 제가 2017년도에 도전 꿈의 무대 박서진이가 5연승하고, 임영웅이가 1연승을 했는데, 2연승째 진달래가 1등을 하고, 임영웅이가 2등을 하고, 제가 그 중에서 3등을 해서, 지금 임영웅이는 개런티가 5,000만 원, 저는 오늘 여기 3등 했기 때문에 3,000만 원 왔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우리말 겨루기, 작년에는 장윤정이가 하는 노래가 좋아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셨죠? 사랑만 눈물만 부르는 거 보셨지? 대답이 없어. 어떻게 양평구들 어떻게 대답이 없어. 보셨습니까? 박수! 꼭 다섯 명이 박수 안 치네. 자, 요번에는 제 노래 중에서 인생이 세월이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는구나. 자, 달리는 인생 출발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
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노래가 한 6년 됐는데 코로나만 아니면 벌써 떴어. 근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행사를 못해가지고 홍천서 썩었어 아주 내가. 축구에다가 이거 다리 아킬레스가 끊어져가지고 작년에는 휠체어 타고 행사 다녔어 그래도. 네. 자 요번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노래 제가 주특기가 원래 진성들을 잘해요. 여러분들 잘하시는 자 빨리 가야 돼 그죠? 저 누님 내 USB 여기 다 갖다 놔. 원래 USB 하나에 10,000원씩이야 근데 그냥 안 드리는데 가방에 있는 USB 다 갖다 다 드릴게. 아 우리 양평 와서 신나게 놀고 하기 위해서 자 진성의 보릿고개 출발한다. 박수 주세요. 하고 오늘날 최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. 여기 30분을 오는 걸 고속도로 들어섰다가 막혀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왔어. 오늘 여러분들 못 만들 뻔했어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지혜가 노래를 하면 아 진성보다 인물이 낫고 노래를 더 잘하는구나. 박수!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진성 형님한테는 요구도 먹을지 모르지만 아 저는 이제 홍천서 엔터테인먼트도 하면서 가수라기 때문에 윤태화 좀 있어 보죠. 아, 올해도 홍천에 제가 많이 불러줄 겁니다. 자, 요번에는 제 4집 앨범 사랑을 한다는 말을 거짓말을 하면 안 돼. 제목이 거짓말이야. 들려드리겠습니다. 거짓말이야. 박수.
여러분들 이진의 사랑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